반지 프로필 팍팍. 이름 김현중, 생년월일 1986년 6월 6일, 올해 나이 26, 소속그룹 WS051, 소속사 배용준 회사. 잠실 초등학교 시절 자칭 올백 전교 1등. 성적이 더 오르지 않아서 고민을 했다고 하는데요. 왜냐? 전국 1등이야 오를 때가 있어야 오르지. 상대 한번 해줬다. 어쨌든 그랬던 똘똘이가 중학교 2학년 때 서태지 울트라매니아를 듣고 서태지 따라잡기를 시작. 베이스 기타 배우기도 모자라 고등학교 자퇴까지. 이후에 태지 형의 컴백 컴은 안 들으셨나요? 가출 청소년이 되어 꽃거지로 활동하며 알바를 시작. 주문도 받고 연예인 기획사 명함도 받고 SM 더하기 하나로 유명한 DSP 연습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2005년 5인조 아이돌 그룹 WS501 데뷔. 더하기 하나의 전통을 깨뜨리고 동방신기와 5대5로 맞승부. 역시 더하기 1을 했어야 됐나요? 동방신기를 상대하기엔 와우 와우 와우. 어쨌든 그해 SBS와 MBC에서 심사를 수행하고 이후에 한국팬 꽃보다 남자의 F4의 윤지우 역으로 연기 도전. 놀라운 발연기를 보여주며 시청자들의 손발을 오글거리게 했지만 시청률은 쑥쑥. 어느덧 계약 기간은 끝나가고 기획사가 내치지만 않는다면 남고 싶다라는 헛소리를 남기고 정확히. 아니 여기 헛소리 나와 있어. 먼저. 헛소리. 헛소리 나와. 본인이 다 집필하신 거잖아요. 기획사가 내치지만 않는다면 남고 싶다라는 헛소리를 남기고 정확히 6개월 만에 배사장님 곁에 둥지를 들고 나홀로 소속사 이적. 연사마의 품에서 시작한 첫 작품 장난스러운 키스가 해외에서는 좋은 반응을 얻고 리틀 연사마로 급부상을 하더니 2010년 광저우 아시아 경기대회 개막식 무대도 올라 잘나가는 한류스타임을 입증했죠. 이제는 한국을 넘어 아시아가 주목하는 차세대 한류스타. 가수와 연기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내 동생 현중이는 욕심쟁이. 우와!